에다가 뭐 대통령님 뭐 사랑해요 이런 얘기 전혀 안 씁니다. 거의 뭐 공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 지난 4월 6일 2차 서신을 보내드린 지 약 한 달 만에 3차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 이후 태블릿 PC 실사용자 김한수와 손발을 맞춰 태블릿 PC 요금 납부 내역을 조작한 검찰 특수본의 김용재 검사, 특검의 김종우 검사와 강상목 검사 3명을 모해위증교사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모해증거인멸죄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검찰과 김한수가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PC 계약서에는 요금이 김한수의 회사 마네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결제가 되는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돈 10원도 법인카드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없어 저희는 계약서 위조를 의심, 재판부를 통해 SKT에서 보관하는 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SKT가 보내준 계약서에는 김한수의 서명과 사인이 확연히 다른 필체로 기록되어 있는 등 또다시 위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SKT 대표이사 등을 모해증거 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최태원 회장에게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라는 경고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태블릿 PC 조작은 단순히 JTBC와 김한수뿐 아니라 검찰 특수본과 특검, 심지어 굴지의 대기업 SKT까지 개입한 사건으로 드러나고 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파악하는 사건에 왜 이런 수준의 권력들이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 태블릿 PC 조작이 박 대통령님의 사기 탄핵과 구속 수감의 결정적인 증거로 이용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한 점은 평소 박 대통령을 도왔다는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그와 결탁하여 일을 해온 가로세로 연구소, 문갑식 기자 등이 제가 태블릿 PC 실사용자와 조작 증거를 밝혀나가기 시작하니 저에 대해 온갖 음해와 비방을 하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한수의 경우 일찌감치 태블릿 PC 실사용자이고 이를 조작한 주범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영아 변호사, 가로세로 연구소, 문갑식 기자까지 김한수와 한패가 되어 태블릿 PC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저로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박 대통령님이 직접 챙겨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블릿 PC 조작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세력이 개입했습니다. 그 증거 또한 너무 명확하여 검찰도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건은 드러난 팩트를 악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죄를 덮어씌운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박 대통령님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간의 묵시적 청탁거리입니다. 반면 태블릿 PC 사건은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팩트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 점이 사기탄핵의 진실을 밝히려면 태블릿 PC 사건부터 해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조작한 배후 세력이 바로 탄핵의 주범들입니다. 저는 애초에 사기 거짓 탄핵을 진실로서 뒤엎지 않고는 보수 우파는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권이 국정을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탄핵당했다면 이 세력은 향후 20년 이상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권을 잡고 싶으면 이것이 거짓과 사기에 의한 누명이라는 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현재 2심 항소심 도중 태블릿 PC 디지털 조작 증거를 다수 제출해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실제 검찰은 제가 석방된 뒤에도 태블릿 PC 진실구명 활동을 하자 곧바로 보석 취소 재구속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태블릿 PC 실사용자가 김한수이고 이를 감추기 위해 검찰 등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현직 검사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팩트에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실을 기반으로 사기탄핵 누명 벗어야 2022년 대선 승리한다는 주제로 만민공당이라는 이름의 태극기 집회를 매주 토요일 열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진실규명은 제 재판 사건 이름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 조작과 탄핵의 연결고리를 잡아 사기탄핵 원천무효를 이끌어내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닌 박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야 하는 사안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태블릿 PC의 문서 3건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최소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무죄를 주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검찰의 태블릿 조작을 문제 삼아 검찰의 권한인
형집행정지도 변호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님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제가 해나가는 태블릿PC 진실규명 및 탄핵무효 그리고 박 대통령 석방 관련 활동은 주기적으로 서신 형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신은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편으로 접수해드렸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3인 고발장,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무죄탄원서, 그리고 관련 기사 자료들을 첨부해드립니다. 2020년 5월 7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고문.